제가 무슨 특화팀인지 알아요? 뭐 있을 것 같습니까? 특화팀 뭐가 있냐면 마술팀 있고요. 그 전통 복장 모델팀 있고 또 그 노래하는 팀 있고 밴드팀 있고 타로팀 있고 또 네일아트팀 있고 등등등 있는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? 타로 마술? 저 네일아트 팀이었어요. 네일아트 팀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, 여러분들. 왜? 이제 3대장 팀이 있거든요. 왜 네일아트 팀 가는지 잘 들어보세요. 그게 아니거든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자, 3대장 특화팀이 있어요. 1대장이 매직팀, 2대장이 모델팀. 그러니까 의류, 의상복 입어야 돼요. 이상한 거가. 전통 의상 입고. 3대장이 이제 그 차밍팀이에요. 그게 이제 네일아트 팀이에요. 그래서 내가 나한테 제안이 다 들어왔어요. 뭘 할까 고민했죠. 근데 특화팀은 뭐예요? 결국에는 결투에 뭔가 많이 해야 되잖아. 근데 3대장은 뭐예요? 여기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진급이 잘 돼.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. 그리고 사람이 괜찮아야만 할 컨텐츠.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동아리처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선배님들 컨택이 와요. 누구누구시나 몇 기 누군데 우리 특화팀 추천받으세요. 고민을 했어. 어디 갈까 계속 만나서 상담도 하고. 근데 이제 계속 고민했을 때 매직팀 뭔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.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. 그러다 두 번째, 모델팀. 의상복을 누가 들겠어요? 선배님한테 드러나겠어요? 남자가 들어야 될 거 아니야. 어깨 빠질 것 같더라고. 세 번째, 네일아트팀. 내가 설마 뭐 여자 손잡고 네일아트 시키겠어? 설마. 남자 네일아트 안 하잖아요. 그럼 난 할 게 없겠구나 생각하는 거야. 나 그럼 선배님들 케어만 하면 되구나. 그럼 딱 상자 들고 다니면서. 형님. 다 준비해주고 그만 되겠구나. 아니야 다를까 이제 그거랑 딱 들고 막 사진 찍는 역할만 한 거야. 근데 이제 갑자기 좀 안 좋은 서비스가 추가됐어요. 갑자기 좀 짜증나게 마스크팩이 막 너무 유명해지는 거야. 그때 당시 한류를 타고 막 마스크팩 코스메틱 서비스가 난리 난 거야.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무장님께서 이제 우리 마스크팩을 서비스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나보고 해야 돼. 어떻게 하는 거야? 파트 위에 마스크팩을 그래서 남자 여자 상관없어. 그래서 그 집게가 있거든요. 집게를 이제 그리고 붓이 있어. 붓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닦아줘. 그럼 딱 붓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20분 뒤에 그 떼드려야 돼. 그럼 개봉 잡아버리잖아요. 집게를 떼드리고 그럼 이제 여자 손님도 얼굴 작잖아요. 그럼 이런 친구 있으면 되게 얼굴 작으시네요 이러면서 네. 행복한 리프레시 타임 되세요 이러면서 연락을 그런 거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마스크팩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계속 얼굴 막 때문에 바르고 막 남은 거 그래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합니다.